날씨가 너무 좋아서 진짜 피크닉을 가고 싶었는데 왔네! 왔어! 봄 소풍 왔기 때문에 봄 소풍 도시락을 싸먹을 계획입니다.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봄에는 소풍이고 소풍에는 도시락 아니겠습니까? 도시락 먹으러 가겠습니다. 이 귀여운 고양이 틀에다가 고양이 주먹밥 만들어서 먹을 겁니다. 아 맛있겠네 맛있겠네 맛있겠네. 조물조물 귀도 넣고 밥을 엄청나게 많이 넣어야 됩니다. 주먹밥은 밥 압축 파일 고양이 틀에다가 쫙. 아! 너무 귀여워.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귀여울 수가 있냐. 아 날씨가 좋으니까 이렇게 주먹밥 하는 것도 진짜 기분 좋고 재밌다. 자, 이번에는 꽃무늬 김밥 만들겠습니다. 꽃무늬 김밥 꽃무늬 김밥 유니버스 수 없는 너의 그 느낌 처음 는 학교 보니 느낌 드디어 잘라보겠습니다. 우와 우와 대박 인공의 시간 끝에 이게 나왔습니다. 이게 진짜 오 야 내가 엄마보다 이렇게 잘해. 담아야지 예쁘게 담아야지. 예쁘게 담으려면 또 플레이팅 생명. 여러분 도시락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고서 이게 벚꽃 구경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짜 지금 많이 벚꽃 필 때 아니에요 약간 지금? 그럼 멀리 가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제가 어디 있냐면은 63빌딩 앞에 여의도공원에 있거든요. 여기로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여기 진짜 벚꽃 진짜 많이 펴. 여기 축제하지 않습니까 참? 라이프 플러스 벚꽃 페스티벌? 라이프 플러스 벚꽃 페스티벌? 혹시나 도시락을 싸지 못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푸드트럭이 엄청나게 많이 온답니다. 가수도 되게 많이 온답니다. 뭐? 누구더라? 자이언티? 또? 크러쉬? 크러쉬 알아요? 그럼 또 누구예요? 이재환 와요? 이재환 벚꽃 페스티벌 갑니다.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좋아하니까 이거 괜히 만들었어요 진짜. 돼지기 떡! 내 돼지도 지금 타코야! 내 타코야끼야!